자, 천관산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도소람 갑니다. 저기 보이네요. 어머, 여기서 보는 게더 멋있어요. 오늘은 뭐 기암괴석의 향연입니다. 저 돌 보세요. 도소람을 환영하는 요 게이트 있네요. 아이, 귀여워라. 도소람까지 이렇게 생긴 길을 쭉 올라갑니다. 시멘트로 되어 있네요. 저 바위 보세요. 어머, 여기서 보는 게더 멋있어요. 땅끝이 만나는 하늘끝 도소람입니다. 아, 이 바위 보세요. 너무 멋있고요. 저쪽 경치. 와,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. 한라산까지 다 보인다고 하네요. 우와. 자락길 등산로는 해남입니다. 도소람. 도소람 가는 길입니다. 이쪽으로 쭉 내려갈게요. 이런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고요. 저 옆으로. 어휴, 저 바위 보세요. 어머, 이렇게 멋있어요. 아우, 이 기암괴석 보세요. 바위가 너무 멋있어요. 모델도 너무 멋있네요. 사진 작가님도 너무 멋있어요. 아, 이 빨간 열매 너무 예쁘네요. 그 옆에서 쓴 바위도 역시 멋있고, 바위가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. 아우, 저 뒤에까지 경치. 자, 도소람 계속 나오죠? 아이고, 이거 보셔요. 우와, 이거는 뭐 어떻게 형용할 필요가 없네. 참 좋은데. 기암괴석과 농촌 풍경과 바다 삼일체네요. 요에빛도 높은 산 바위 갖다 대문 그냥 작품이용. 여기 아무데나용. 반대편입니다. 아, 반대편도 멋있습니다. 끝 천년숲 옛길. 아, 이쪽으로 비밀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. 우와! 여기가 저 도서람 보이시죠? 저기가 도서람으로 가는 길이용. 자, 도서람 올라갑니다. 저기 암자 보이시죠? 도서람이용. 도서람에 들어왔습니다. 경건하게 소원을 빌고 구경드리겠습니다. 자, 도서람에서 내려다보는 아래의 경치입니다. 기암괴석을 함께 하고 있고, 잘 보세요. 멋있는 바위 보시고, 저쪽에 천상의 세계인가, 저 바다, 바다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. 땅끝 마을 해남 도서람의 모습입니다. 아, 여기 진짜 천혜의 비경입니다. 아, 천길 남길, 먼길 남떨어지에 지금 이렇게 도서람을 지어놨고요. 그 밑에 바로 끝까지는 기암괴석, 그리고 저쪽 바다까지 다 보여서 한눈에 모든 경치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자, 이제 도소람에서 내려갑니다. 이쪽 길로. 또 샛길이 있어요. 쫙 내려가 봅시다. 삼성각에 왔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미니 암자네요. 조그맣고요. 삼성각에서 내려다보는 아래 경치입니다. 아, 저쪽 남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요. 해남 땅끝 마을입니다. 저쪽에 도소람이 보이네요. 삼성각 앞에서 바라보는 저는 요로크롬 또 맹글어놨네요. 아유, 센스 죽여주죠. 아, 도서람을 다 보고 지금부터는 내려가는 길이에요. 내려가겠어요. 오늘 천년 새해를 맞이해서 길을 아주 잘 받았어요. 이쪽은 내려가는 지름길이에요. 굉장히 가파르다고 하네요. 많이 조심해야 되겠어요. 아래 쫙. 이길 너무나 가파른 길이에요.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한 발짝 두 발짝 조심조심 내려가고 있어. 초콜릿 하나 먹고 가실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이제 돌길이 끝나고 평평한 평지길이 나오고 있어요. 아, 이제 좀살것 같아요. 평평한 길이 쭉 이어지고 있네요.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처음 출발한 곳으로 나올 것 같아요. 샛길이 다 끝났어요. 이쪽 길로 이어지는군요.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던 시멘트 길이 나오고 있어요. 이쪽으로 쭉 걸어가겠어요. 이쪽에서 보니까 아주 시원하게 다 보이네요. 기암괴석의 향연입니다. 네, 오늘 도소람을 걸었습니다. 날씨 너무 좋았고요. 땅끝 해남, 전라남도 최남단에 위치한 도소람이었습니다.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 절벽 위에 암자가 세워진 곳이었었는데요. 아, 오늘 새해 첫날
2022년 이민년 호랑이 해 범 내려온다. 네, 호랑이 띠를 맞이해서 좋은 길을 많이 받고 돌아갑니다.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길에서 또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리고 또 만나요. 안녕.